국회의장님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1시간가량 가졌습니다. 주의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아마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또 수석께서 뭐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 심사는 별개로 다 동시에 가능하다.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결을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여당의 각 상임위에서 특히 간사들이 법안 심사에 대단히 소극적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여야가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심사 또한 보다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 이 입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과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당연히 동시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뭐 제일 처음에는 이 경찰 등의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그러다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서 나중에 판단하자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번 참사의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들을 반복하고 계신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의 검증과 증인의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온 그런 증언과 자료가 결국은 향후 경찰 또는 향후 뭐 특검의 실제 수사의 자료를 쓰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이죠. 나아가서 국정조사는 이러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순서로 시간으로 선후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로 가능한 이야기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께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당 지도부부터 특히 오늘 또 중진들마저 이렇게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 국정조사마저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서 특위 구성과 그리고 이 특위에서의 계획서 작성, 계획서 안 작성에 착수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께서 뭐 여기에 결국은 절차대로 임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보다 좀 이렇게 법안 심사에 좀 속도를 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발목 잡기라는 여당 쪽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겁니까?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계속 발목 잡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안의 발목은 누가 잡고 있다?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 학업의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여요. 실제 한번 몇 개 상임위 알아보십시오. 누가 법안 심사 일자를 더 잡자고 하고 있는지. 우리 야당의 민주당의 간사들이 우리 원내지도부의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법안 심사자고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가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요. 예산 심사는 당연히 내년도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혈세 낭비성 예산, 그 다음에 유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겠다.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그런 경제의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떤 삶을 보듬는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10대 예산을 감액하는 것과 10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본격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본인들은 시종일관 민주당이 발목잡기하고 있다, 다수당으로서 행포를 부리고 있다, 정쟁한다, 이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금은 국정조사냐, 뭐 예를 들어서 강제수사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자기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수사는 강제수사대로 당연히 그것은 사법적으로 책임을 묻겨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됐나요? 단적인 예로 하나만 첨부하고 싶은데, 예산안은 법률상 12월 1일까지 처리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각오해야 된다. 또 연말이 지나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저분들이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오히려 정부 여당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